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한의사입니다. 최근에 20대, 30대 분들이 저희 당뇨스쿨 채널에 관심을 부쩍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 다이어트를 위해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혈당 다이어트가 대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혈당 다이어트를 통해 13kg를 감량했다고 해요. 오늘은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 혈당 다이어트가 뭔지 설명드리고 혈당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혈당 다이어트의 키 포인트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자주 경험할수록 몸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고 만성적으로 증가된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죠.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2형 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절염과 우울증 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 분비가 롤러코스터처럼 확 치솟았다가 확 내려가게 하지 말고 혈당이 70에서 150, 아무리 높아도 180 아래에서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그렇다면 혈당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핵심만 짚어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로 먼저 먹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돼요. 어떤 식사를 하시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은 뒤에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특히 가공하지 않은 음식, 그중 녹색 생채소로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섬유질이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 식사 전에 식초를 드셔보세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체내 인슐린의 양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큰술 또는 입맛에 맞는 용량을 타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디저트는 간식 개념보다는 차라리 식사 직후에 드세요. 식사를 마친 뒤 4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소화를 위해 혈액의 양과 호르몬이 증가하죠. 이때 인슐린 분비도 활발해지는데요. 소화작용을 하는 중간중간에 간식을 또 먹어주면 스파이크가 또 발생하고 인슐린 분비가 배로 일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식사 외에 과일 등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식사 직후에 바로 이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먹을 때는 먹더라도 중간중간 시간에 공복 시간을 확실히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직후에는 꼭 몸을 움직이세요. 밥 먹고 기운 없고 졸리다고 앉거나 누워있지 마시고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여주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4가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여 혈당이 완만한 곡선 내에서 조절되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혈당 다이어트를 할 때 하면 더 좋은 운동들을 알려드릴게요. 무리한 러닝, 장시간 등산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혈당을 급속도로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당 신생작용으로 혈당이 다시 치솟게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이면서도 혈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동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혈당 사용량이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이죠. 스쿼트는 당뇨인의 영원한 친구인 만큼 완만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스쿼트를 진행해주세요. 마지막은 맨발 걷기예요. 그냥 걷기에 비해 근육 사용량, 특히 하체 근육 사용량이 많아서 운동 효율이 좋아요. 무작정 많이 걷기보다 효율 좋은 맨발 걷기로 똑똑히 혈당 관리하세요. 얼마 전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자님의 세컨하우스가 공개됐는데요. 이영자님께서 시골에 있는 세컨하우스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황토를 깔고 손잡이를 둬서 러닝머신처럼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게요. 이런저런 운동 많이 해본 분이실 텐데 집에 맨발 걷기 장소를 만드시는 것을 보니 맨발 걷기가 효과가 역시 좋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맨발 걷기 공간을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발에 상처나 날씨가 걱정되시거나 일상에서도 계속 맨발 걷기의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맨발 걷기 공간은 못 만들더라도 맨발 바로
바로 신발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오늘은 혈당 다이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혈당 관리하시는 김에 현명하게 다이어트 효과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당뇨 졸업을 향한 길잡이라 생각하는데요. 당뇨 졸업을 위한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1877-8125로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